아빠 근데 너무 힘들어. 그래. 잠깐은 좋은데 오랜 시간 저렇게. 저기 여기 잠깐 앉아서 쉬 좀 쉴까? 뭐 까는 것도 준비했어? 아 그럼요. 다 준비해가지고 온 거야? 그런가 봐요. 한복도 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위에 앉으시죠. 아이고 고마워. 아우 힘들어. 설마 마실 것도 있어? 아 그럼요. 자 최고나. 아이고 고마워. 이현아 힘들지? 근데 이 물 언제 샀는데 이렇게 미직지근해? 응? 이거 그 촬영장 갔다가 촬영장에 있길래 갖고 왔던 물. 촬영장에서? 그럼 이게 미칠 전용 물이야. 물은 괜찮아요 어머니. 이거 잘 채워져 있어가지고. 아까워서 이걸 들고 와갖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잖아. 알뜰하네. 이거 뭐야? 이거 결국 뭐야? 뭐를 이렇게 바리바리 썼어? 세상에. 뭐야? 그거는 뭐야? 커피. 이거 뭐 하려고 갖고 왔어? 아니 어머니 또 믹스커피 좋아하시니까 타드리려고. 카페가 필요 없지 뭐. 여기가 카페지. 야! 야! 아니 그게 거기 녹겠나? 그러니까 뭐가 안 녹아. 아이 다 방법이 있지. 어떻게? 이게 하늘 녹아 이렇게 다 녹아 이렇게. 아 미치겠다. 어때? 바리스타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거 아니지? 자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작은 카페. 카노.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지훈아, 나는 이 좋아하는 커피를 이것으로 해갖고 내가 끊을 수도 있을 거야. 아닙니다, 어머니. 맛이 밍밍할 것 같은데. 어? 왜 어머니 왜? 엄마 그 뭉쳤지. 왜 그러세요, 어머니? 다 뭉쳐가 뭐 이상해 맛이. 응용 놀자. 이것도 맛있다 그런 다음에. 자기도 있는데. 와, 저 짠돌이. 그냥 알뜰한 것도 좋은데 또 너무 지르니까 아우 배도 고프고 그냥 빨리 막 밥이나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아 근데 진짜 배고프다고. 빨리 밥을 먹으러 가자. 그치 그치. 어머니도 배고프시죠. 한정식 한상을 준비했습니다. 오? 한정식 집에를 가는 거야? 네. 진짜 한정식 먹는 거야? 그럼요, 그럼요. 상다리 정말 휘어질 정도로. 나는 왠지 얘가 이런 말을 하면 괜히 믿음이 안 가. 어머니, 백미러로 어머니 눈빛이 보이는데 침의 눈빛 보내지 마시고 진짜 믿고 가시면은 정말 상다리 휘어질 정도로 한상 가득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거 장난치면 맴매 꺼낼 거야. 맴매. 그러니까 저도 조금 뭐 못 믿으려고 이제 지금. 다 왔습니다. 우와. 응? 한옥. 아니 진짜 여기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예. 이 제대로. 야 근데 이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왜? 아 어머니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풀코스로 제가 나선다고. 아니요 그래도. 와 저희가. 한정식집 같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한 모양이구만. 그럼. 진짜 여기가 대단한 종갓집입니다. 딱 봐도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진짜요. 진짜 너무 어리어리한데. 예. 그러면 대단한 종갓집 한정식 집에 오려고 한복 입고? 그런가 봐요. 자, 여기가 그 유명한 종부님이 계십니까? 아,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께서 온. 뭐야?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야? 아, 어? 뭘 보셨나요? 눈빛이. 예? 아, 이거는 지금 음식이 아니라 요리 도구잖아요. 주방 도구라.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나중에 식사를 할 건데 지금 이제 음식을 한 세 가지 체험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저희가? 예. 차려놓은 거 먹는 게 아니라 요리를. 네. 그럼 이제 만드셔야 어머니, 되네요. 어머니 눈빛 봐. 살짝 실망하셨지만 아. 배고프셨으니까. 요리를 이제 배우고자 그곳에 갔죠. 근데 이게 또 마침 전통 요리를 배우는데 어떻게 안 가요? 가야죠.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한번 가보고 싶다. 저런 거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께서 하실 거는 꽁김치입니다. 꽁김치? 꽁김치? 김치에 꽁을 넣는다는 거예요? 오이지하고 꽁고기하고 조합을 해서 만드는 김치입니다. 꽁은 어디에 좋은 거예요? 단백질 보충으로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방분이 없으니까 부담 없이 예.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꽁고기거든요. 정말 예쁘게 손질이 되는데. 처음 보시죠? 네, 처음 봐요. 네. 이제 꽁고기에 이제 살 부분을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흡사 한식 대첩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머님이 워낙 요리 잘하시니까 바로바로. 아. 그다음에 오이지를 나무 젓가락처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이게 산초? 산초가루. 네. 산초가루. 아, 생오이가 아니라 오이지가 들어가는구나. 네. 근데 저렇게 볶는 거 보니까 우리랑 아는 좀 김치랑은 다른? 맛이 되게 다른데. 궁금해. 만드는 과정도 좋았고 먹어보니까 담백하고 깔끔하니 조금 신기했어요. 이 안이 엄마가 네. 할 거는 가재육. 가재육? 가가 집가짜입니다. 네. 네, 가재육, 네. 집돼지 고기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네. 손질을 해서 네. 밀가루를 틀어가지고 네. 전 느낌처럼 전 제육이랑 해서 볶는 줄 알았더니 전 부치듯이 밀가루 묻혀서 부치네요. 저게 가재육이구나. 소고기에 비해서 돼지다 보니까 좀 더 쫄깃하고 좀 더 육즙이 있는 아주 고소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때 구운 거 저 혼자 다 먹었거든요. 미안, 조금 소 양을 지금 끓일 건데요. 소양이구나. 네. 네. 소의 양.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양을 넣고 요게 생강인데 네. 요거를 좀 다져 놓으세요. 찍는 게 아니고 다져. 다지라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그냥 다져 주세요. 옮기면서 흰자를 노란자를 터뜨려 버렸네. 흰자가 거의 다 나왔죠. 완전 노란자. 우와. 네.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하다가 이것도 망쳐가지고 계란 들어가서로 하면 안 되니까 참으세요. 망치면 계란 먹어줘야 되니까 참으세요. 그냥 그대로. 잘 익었다. 저렇게 익힌다. 잘 익은 거 그쵸? 네. 요거 잘라가지고 여기다 담아주세요. 뜨거워. 뜨거워. 아이고, 선생님도 아시네, 그냥. 이것도 처음 봐. 되게 국물이 담백할 것 같아. 의외로 요리도 간편한데? 근데 안 느끼하네? 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음식이래 만들어 보니까 드시고 싶죠? 예, 너무 먹고 싶어요. 예, 먹고 싶어요. 우리 배고파요. 그 방에 네. 차려놨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맘마! 우와! 진짜 컬러풀하네요. 와. 맘마! 야니 맘마 맛있게 먹어요? 네,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서 함께 먹으니까. 오, 맛있나 봐. 엄청 허겁지겁 먹네. 엄마가 만든 거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야니 맛있어? 그러면 배가 안 고프겠냐? 이제 첫끼다, 첫끼. 아이고. 그래, 오늘 첫끼 먹네. 하루 종일 굶어서. 더 맛있죠? 근데 어때요, 어머니? 맛있죠? 맛있죠. 기다리는 맛있어. 보람이 있죠? 보람은 있는데 예. 너무 배고팠죠. 준아. 예. 이렇게 우리 맛있게 먹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뭐해? 숙소를 얻었어요. 네, 거기도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우리 가. 자, 바로 오늘의 숙소는 아유, 예뻐라. 우와. 이곳입니다. 우와. 오, 좋다. 이거야? 오, 진짜 지금 단독 썼는데. 이야, 이거 봐, 완전 좋지. 어떠십니까? 완전 좋아. 좋으십니까? 오.
일단 한복을 입었는데 어떻게 한옥에서 안 자요? 일단 무엇보다 이 전통 요리를 배우면 한옥 잡는 게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안 해요? 해야죠. 역시, 역시 저런 게 다 있어. 아... 그래도 알뜰 여행인데 되게 잘 준비 많이 했어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